오늘은 충남 아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우리 컨테이너업 중에 좀 가장 좀 쉽고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0피트 드라이 라운드 운송이고요. 여기서 뭐 40피트라는 거는 컨테이너 규격을 얘기하는 거고, 드라이라는 것은 뭐 냉동 컨테이너나 위험물 컨테이너를 제외한 일반적인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운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올라가서 뭐 수출 작업이든 수입 작업이든 부곡이나 인천에 들려서 통을 바꾸지 않고 그 작업지에서 작업을 하고 바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의 일을 보고 라운드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동식 도크가 보이네요. 여기에 후진으로 차를 대주면 되나 봅니다. 상차 완료했습니다. 상차하는 시간은 뭐 한 30분 정도 걸리네요. 자, 작업 마치고 출발합니다. 여기가 전화를 보니까 오전에, 원래 제가 오후 2시 차기거든요. 근데 오전에 작업 준비가 빨리 되면
빨리 실어준다고 해가지고 일단 오전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쯤에 들어갔는데 뭐 역시나 그런 일은 없네요. 작업 준비가 딱 2시 되니까 준비가 돼서 네, 2시에 싣고 이제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한 7시 반이나 7시쯤 되겠네요. 자, 또 조심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산신항에 도착해가지고 컨테이너까지 다 반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네요 대충 컨테이너 기사들의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겨울에는 또 해가 짧기 때문에 보통 이제 깜깜할 때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깜깜할 때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저는 내일 짐이 오후 착이라서 오늘도 이렇게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내일 아침 착 짐을 바로 올라가야 되는 분들은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이 또 상차해서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대충 일가가 그렇습니다. 일하는 이 트레일러 기사들의 일가가. 자, 어쨌든 안전운전 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